광주시가 2017 청년도시 컨퍼런스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돌연 행사를 취소해 논란이 됐었던 내용 지난 2월 KBC가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시 광주시는 행사 취소로 이미 잡혀있던 1억여 원의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반납했다고 밝혔는데 실제는 달랐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청년단체는 지난해 11월 광주시로부터 프로젝트 연구를 요청받았습니다. 한 달 뒤 열릴 2017 청년도시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청년 관련 정책을 준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청년도시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청년에 관련된 과제를 연구하고 수행하고 발표하는 역할로 그렇게 계약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광주시는 사업비 1천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청년도시 컨퍼런스가 광주시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무산돼버렸기 때문입니다. 행사를 추진할 만한 기관이랄지 청년단체들이 없어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행사가 무산되면서 사업비를 받지 못하게 된 단체는 세 곳에 이릅니다. 문제가 되자 광주시는 뒤늦게 약속했던 사업비 중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지급된 돈은 다른 사업 예산의 일부를 빼돌려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단체에게 줘야 할 지원금을 떼어내 이들 청년단체에 준 것입니다. 광주시는 당초 청년단체에 주기로 한 사업비가 청년도시 컨퍼런스와 무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2017년 컨퍼런스를 대비해가지고 이걸 했다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과업이 금방 안 나오니까. 우리 시하고 그분들하고 오해가 조금 있는 게 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청년단체로부터 감사 요청을 받은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